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이 약 1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복잡한 대입 전형으로 고민을 하고 있을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오는 6월 11일이 저희 TBS 창사 24주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1일 수요일까지 3일간 다문화가족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창사특집 다문화가족 상담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상담으로 다문화가족도 알찬 교육정보를 제공을 받고 또 학생들도 자신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창사특집 다문화가족 상담 첫 번째 시간인데요. 상담을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꽃보다 상담 청원여고 박문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운여고의 박문수입니다. 오늘도 수험생들의 궁금증을 좀 많이 해결을 해드릴 테요. 특히 이번 주 다문화가족 상담을 맞이해서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큰 그림 그리실수록 꼼꼼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다문화가족 상담을 위해서 소중한 상담을 해주실 두 분의 선생님도 모셨습니다. 먼저 입시계 애정담으로 불리는 선생님이시죠. 비전감에도 대표이신 하기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기성입니다. 창사 특집도 특집이지만 정말 기적의 TV답게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어떤 특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상담에 임하면서 이렇게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이렇게 면밀히 분석했는데 오늘 상담받는 분들이 많은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능성을 키워주는 멘토십니다. 숭의여고 정재원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숭의여고 정재원입니다.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면은 각기 다른 국적의 부모님들을 모시고 살면서 아마 문화적 차이로 많이 어렸을 때부터 혼란을 겪어왔을 텐데요. 여기다가 또 대학 입시가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혼란에 조금이라도 해법이 제공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다문화 가족 학생들 많은 도움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여러분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TBS 2015학년도 대학입시 정보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6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시청 8층 다목적 홀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1부와 2부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1부는 6월 모의 수능 분석 및 정시 가능성 진단, 그리고 2부는 2015학년도 수시 합격 전략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TBS 홈페이지 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창사특집 다문화가족 상담 오늘의 시간표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사특집 다문화가족 상담 1교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결혼해온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둔 엄마입니다. 네,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한국에 온 지는 얼마나 되신 건가요? 네, 저 온 지 20년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다문화 가정으로 이제 한국에서 생활하시면서 또 입시 준비하는데 어려움 좀 많으시죠? 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으시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궁금한 점 많이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분석은 하기성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어머니 하기성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한국에서 나고 잘하신 어머님들도 우리나라 입시가 복잡하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하십니다. 근데 네. 오늘 특별히 어떤 점이 또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네, 저희 아이가 지금 현재 HSK 5급이 있는데요. 네. 어떤 학과를 선택해야 되고 어떤 대학교를 선택 지원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궁금하신 내용은 우리가
사전에 다각도로 연구를 해봤는데 잠시 후에 좀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의 특징과 또 학생부, 비교과 활동 등을 선생님과 함께 차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학생의 특징입니다. 아버지는 한국, 또 어머니는 이제 중국 출신인 다문화 가정이고요. 학생이 지금 중국어에 재능이 있고, 장래 희망하는 게 이제 공무원이나 비서, 동시 통역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전형에 대한 고민을 살펴봤는데 질문으로 주신 게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HSK 5급이 있는데 어떤 학교에 지원하는 게 좋은가? 두 번째는 국어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이 국어를 혹시 제2의 국어 중국어 성적으로 대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내신 성적 보겠습니다. 네, 바로 여기서 내신 보시면 1학년 평균 내신이죠. 국어가 5.5, 수학이 4, 영어가 5죠. 사회 교과가 4.75, 과학은 6등급인데 평균이 5.04등급이 나옵니다. 주요 세계 교과 국수형 학기별 성적을 좀 비교해 보면 국어가 4등급에서 갑자기 7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수학은 4등급도 유지, 영어는 6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모의고사 성적을 볼 텐데요. 3월달에 봤죠. 국어 B형, 문과생이니까요. 100분이 58에 해당되는 5등급, 수학 A형 같은 경우는 67에 해당되는 4등급, 영어가 58에 해당되는 5등급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탐구로 한국사하고 법과정치를 봤는데 각각 5등급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도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비교과 활동을 보겠습니다. 교내 활동으로 지금 리더십 활동이 있죠. 1학년 1학기 때 학부 부회장 하셨고요. 네. 그리고 뭐 직무수행 활동 홈페이지 관리부장도 하셨고, 뭐 자료조사 부장 및 동아리 차장, 체험 활동으로는 뭐 전통시장 흐름 체험 토론 활동을 했습니다. 자, 교회 활동을 보니까 뭐 일대 또 환경 정화 활동도 하셨고, 그리고 백혈병 어린이 돕기 캠페인 및 후원의 모집 행사도 참여를 했습니다. 네. 자, 수상 내역은 중국어 HSK 5급 있고요. 희망하시는 대학을 보면 1기망으로 경희대 중국어과 네오늘상 전형, 2기망으로 이하여제 대학교 국제사무학과 사회기자 전형, 3기망으로 서울 안에 있는 대학 가운데 학과를 상관없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어머니 말씀대로 우리 학생이 중국어에 대한 재능이 뚜렷해 보이는 걸로 보이는데요. 뭐 고위 학생이니까 준비를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우선 네. 우리 학생이 수시의 유형별로 가능성에 대한 진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일단 뭐 학생부 교과 종합 뭐 여러 전형이 있는데 뭐 앞에서 보셨지만 교과 전형으로 도전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가능성 진단에서 먼저 학생부 종합 전형부터 말씀드리면 종합 전형도 사실은 교과 및 비교과에서 그렇게 장점보다는 좀 부족함이 좀 많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고른기의 전형도 있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이 또 합격선이 그렇게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3학년이 되셔서 지원하실 때는 본인 스스로가 좀 가능성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학년이기 때문에 네. 남은 기간에 목표의식을 가지고 절대 타협과 포기 없이 노력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는 지금 비교과보다는 교과 성적, 특히 이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4개 교과의 성적을 끌어올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 전형인데 대부분 대학에서 고른기의 전형으로 다문화가정을 자녀만을 선발하지 않고 있다. 다문화가정은 고른기의 또는 기획임등 전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요건 중에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인지하셔야 되고요. 특히 그 고른기의 전형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머니도 아마 살펴보셨을 텐데 선발 인원이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네. 그래서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만약에 다문화가정만 하면 좀 경쟁률이 떨어질 수 있지만 여러 전형 안에서 한 부류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치열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른기의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사정관 전형이죠. 선발 방식이 좀 유사하기 때문에 별도의 준비보다는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안에서 이 다문화과정 이걸 좀 같이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가능성에서 가장 높은 또 추천하고 싶은 게 사실 어학특기자 전형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HKS 5급인데 뭐 특기자 전형에서 경쟁력이 높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서울권 진입 목표를 둔다면 이제 6급 정도를 생각해야 되니까 지금 2학년에서 뭐 교과 공부, 수능 공부도 하시겠지만 HSK를 6급의 목표를 두고 어학특기자를 좀 생각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네.
고른 기회 전형은 워낙에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이제 어학 특기자 전형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성적을 우선 좀 올리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중에 하나가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 사회기여자 전형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달리기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이화여대 100m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 좋습니다. 중국어에 대한 관심과 재능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요. 아, 어떡하지? 적은 선발 인원, 아까도 말씀해주셨죠. 경쟁률 굉장히 높습니다. 시급하다. 내신과 수능 성적을 올려야 하는데요. 아, 20m에서 멈췄어요. 좀 아쉽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20m 점에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20m라는 것은 뭐 지금 합격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준비 정도를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만큼 지금부터 잘 아까 학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을 좀 잡아서 준비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우선 선생님,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대의 특징 그리고 도전 가능성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이화여대부터 경희대까지 또 인서울대학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화면 보면서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화여자 대학교 이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사회기여자 전형 안에서 전형 방법을 보시면 이제 1단계 서류로 3.5배수를 통과가 되면요. 2단계 가서 1단계 성적 80%, 면접이 20%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가장 핵심적인 건 수능 최장력 기준이 좀 높아요. 네. 4개 영역 가운데서 2개 영역이 각 2등급이 돼야 되고 탐구도 상위 두 과목의 평균 등급을 반영하니까 둘 다 또 잘 봐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이 있겠죠. 제출하는 서류를 보시면 학생부도 내야 되고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추천서,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 이제 전년도에 10분 정도의 학업 역량이나 통합 인성 면접을 실시했었다. 그리고 서류평가와 연계된 심층 면접을 봤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선발 인원이 또 물론 이제 내년 일이긴 합니다만 좀 줄어들고 있죠. 전년도에 7개 학과에서 14명, 뭐 학과별 한 2명 정도 배정이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7명으로 또 줄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경쟁률이 전년도 10.3대인데 올해는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화여자 대학교 사회기여자 전형은 조금 상향이 아니겠는가 진단하고요. 미래인재 전형을 한번 또 볼까요? 이 전형도 역시 서류백으로 1단계를 3.5배수 통과하면 2단계에서 면접이 20%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4개 영역 가운데 최저영역 2개 영역 2등급이 있다. 수능이 안 되면 뭐 다른 게 다 되더라도 힘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서류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자소서, 추천서, 면접도 뭐 학업 능력이나 성장 잠재력,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친구의 교과 내신이 그게 좋지 않죠? 여기 1.5등급 정도의 그 성적자들이 지원했던 거 보면 이화여자 대학교는 사실상 조금 무리가 아니겠는가라는 진단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을 좀 볼게요. 여기는 서류로 1단계를 통과하면 2단계에서 면접이 30%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 서류가 70인 거죠. 근데 이화여자 대학교하고 다르게 수능 최장력 기준이 없다라는 게 특징이 돼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화면에서 서류는 어떤 게 내느냐.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를 내고요.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 발표 면접, 그리고 서류를 확인하는 형태의 면접이다. 평가 요소로 보면 서류의 역량을 재확인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창학 이념에 대한 어떤 적합도, 그리고 전공 기초 소양, 또 논리적 표현 능력 등은 경희대학교가 좀 주되게 평가하는 거고 학생부도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전 과목이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학교과보다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에 조금 도전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주요 표시되어 있는데 경희대 중국어과 같은 경우에 네오르네상스나 논술 전형으로 선발한 인원이 좀 많다. 근데 고른기에 전형 선발을 하지만 다문화 가정 자제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경희대학교를 쓰게 된다면 좀 다른 전형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공인화학 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할 경우에 또 0점 처리된다는 게 올해부터 강력하게 좀 되고 있으니까 이 정도 내년에 어떻게 변하는지 좀 추이를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희망대학들에 대한 특징을 좀 살펴봐 주셨는데 뭐 중요한 부분을 사실 정확하게 지적을 좀 해 주셨습니다. 경희대학교 중국어과의 경우에는 고른기회 전형으로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선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같은 경우에는 대학마다 인원이 적고 그리고 그 인원이 어떻게 학과로 배분되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 말씀을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우리 어머니께서 지금 궁금하신 점 하나가 국어 대신에 지금 강점인 중국어, 제외국어로 성적을 좀 대체한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셨는데 선생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거는 뭐 서울권 안에 목표권 안에 두는 대학에서는 대체하는 대학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면 이제 정시에 원서 접수를 쓸 때 뭐 탐구 영역 가운데 두 과목을 보는데
한 과목이 만약에 실패했을 때 제2외고로 대체해주는 주요 대학이 한 20개 정도 대학이 있는 거고, 또 이런 대체 방법을 수시 모집에서 최저 학력 기준으로 끌고 와서 대체하는 대학이 있다. 그러면 어머님 질문하신 국어 능력이 안 되는데 이걸 제2외고로 대체할 수, 이거는 뭐 결론적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아직 2학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전략과 학습 계획을 어떻게 짜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학생을 위한 전략 우선순위를 좀 매겨주실까요? 네. 어머니, 뭐 다문화 가족이 좀 가능성이 어렵다 해서 지금 혹시 뭐 이렇게 체념하고 계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다른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먼저는 네. 1순위가 교과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때도 그렇고, 또는 뭐 논술 전형은 지금 국어 능력이 안 되니까 좀 어렵겠지만, 그래서 일단 지금 교과에 대한 좀 꾸준한 노력을 좀 해서 주요 4개 교과,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사회 교과에 해당하는 모든 과목에서 좀 그 지금 한 명 나오고 있는데요. 최소한 3등급대로 진입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5등급 초반대인데 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더 잘하는 과목을 더 잘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순위는 중국어입니다. 앞서 느끼셨는데 지금 다문화 가족 전형보다는 고른기의 전형보다는 어학기자 전형이 오히려 이 친구가 더 붙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5급만으로는 좀 경쟁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6등급으로 가고요. 그것도 6등급 안에서도 점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점수를 보는 대학도 있으니까 같은 급수 안에서도 고득점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고, 특히 공인어하고 성적과 관련해서 어학으로 통과되면 또 실질적인 중국어 실력, 이걸 가지고 또 면접에 대한 대비가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중국 관련 지식이나 또 엄마 영향을 받아서 중국 문화에 대한 문학에 대한 여러 가지 문학이나 문화에 대한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순위는 역시 수능 준비입니다. 지금은 좀 어렵다, 좀 힘들다, 이렇게 학생이 좀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모든 태도와 의지가 중요하다. 그러면 방법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좀 기본적인 점검이 좀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개 영역 중에서 하나의 과목에 집중한다면 또 집중한 과목이 성적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또 긍정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일단 어머니께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 중에서 만약에 국어 좀 어렵다 그러면 다른 과목 중에서 학생이 좀 단기간에 성적 올릴 수 있는 과목을 정하시고 자신감 회복하는 데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사탄 과목 중에서 동아시아사 선택을 고려하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중국 관련 학과의 면접 질문에 해당되는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머니께서 좀 참고하셔서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 뭐 1순위 교과부터 3순위 수능 준비까지가 챙겨를 주셨는데, 그러면 위치나 방향을 가늠하게 해서 현재 상태에 어느 전형이 좀 적합한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어느 전형이 우리 학생한테는 적합할까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일단 어머니가 뭐 이화여자대학교, 경희대학교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또 추천대학의 그 소위 말하는 레벨이 쭉 떨어지면 실망도 하실 수 있는데, 이 말씀 먼저 드릴게요. 그러니까 수학능력시험이라는 걸 준비해서 그 성적으로 갈 수 있을 만한 대학을 사실 수시에 지원했을 때 합격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네. 대부분 학생들이 수능이 안 나오니까 수시가 다양하고 또 전형 방법이 여러 가지니까 내가 갈 수 있는 전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접근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의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 중국어 특기자, 이걸 적극적으로 어머니께서 지금 2학년이니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단계 선발 인원이 좀 많은 대학, 그러니까 1, 2단계로 대부분 선발하는데 선발 인원이 좀 많아서 뭐 예를 들면 1단계 선발 인원이라는 건 몇 배수로 뽑느냐 이런 개념인데, 그리고 세 번째는 교과를 반영하지 않거나 반영 비중이 적은 대학을 추천할 때 첫 번째 추천드린 대학이 가천대. 네. 네, 가천대 어학우수자 전형입니다. 어디 있는지 어머니가 모실 수 있는데 성남이 있어요. 그래서 1단계 5배수로 어학성적 100% 통과하면 2단계에서 면접이고 지원 자격은 HSK 6급입니다. 두 번째 추천드린 대학이 경기대 어학 특기자인데, 여기도 1단계 5배수 이상, 그리고 어학성적 통과되면 2단계에서 면접이 20%고요. HSK 6급인데 그 안에서도 180점 이상을 득점해야지 지원 자격이 된다. 지원 자격하고 합격 자격은 좀 달라요. 그래서 지원 자격만 만족하면 되겠다, 이렇게 낮은 목표 정하지 마시고 좀 더 높게 잡으시면 우리 친구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게 이제 서울 안에서 세종대학교의 글로벌 인재 전형이 있는데, 역시 서류 100으로 1단계 통과하는데 5배수입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면접이 50%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에 큰 문제가 없다면 사실상 어학 성적에 따른 지원 자격은 없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부분을 조금만 보충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추천 전형까지 들어봤는데요. 어머니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가 중국어 학과를 졸업한 후에는 네. 어떤 직장을 이제 취직이 될수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아니 그러고요. 그 굉장히 긍정적인 게요. 우리가 세계 네. 최대 강국을 미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미국을 잡을 수 있는 잠룡이 어디냐? 중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성세대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대학에 들어가 있는 명문대학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도 중국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일단 학위를 따고 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 중국어에 대한 어떤 무기를 무장하신다면 충분히 취업은 용이할 걸로 보는데 대부분 이제 무역회사라든지 네. 아니면 뭐 통역도 가능할 거고요. 아니면 이제 뭐그 관광 사업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행사 같은 데도 취업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뭐 학원 종사자로도 많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중국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곳에 인력은 충분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오늘 상담을 통해서 아 우리가 지금 HS가 5급인데 이걸 6급 이상으로 180점 이상으로 만들어 보자에 좀 결론을 만드시면 충분히 미래가 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중국어만 잘해도 길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잖아요. 네. 자신감 갖고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상담 이렇게 다 받아봤는데요. 어떠신가요? 네. 되게 이제 많이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다 저거 해주시니까 너무 좀, 네.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네. 중국어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HSK는 6급 이상으로 좀 올리면 더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자신감 갖고 아이가 더 열심히 할수 있도록 옆에서 어머니께서도 많이 도와주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다문화 가족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공무원이나 비서, 동시 통역사가 꾸민 다문화가족 고위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다문화가족 합격 포인트는요, 내신 3등급대 진입을 목표로 하고, HSK 6급에 도전하고, 그리고 중국 관련 지식과 문화 공부를 하길 바랍니다. 수능에 있어서는 우선 네 과목 중한 과목에 집중해서 자신감을 쌓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전형을 잡는 기준은요, 우선 첫 번째로는 중국어 특기자를 선발하는 대학, 그리고 두 번째는 1단계 선발 인원이 많은 대학, 그리고 교과 미반영 대학이나 또는 교과 반영 비중이 적은 대학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추천 전형으로는요, 어학 특기자 전형으로 가천대, 경기대, 세종대를 추천합니다. 자,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교시 결정적 코치 합격 연구소 시간입니다. 자, 오늘 창사 특집으로 다문화 가족 상담을 하고 있는 만큼 오늘 합격 연구소 시간에도 이 다문화 가족 전형과 관련된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학년도 대입에서 다문화 가족 전형을 포함한 그 고른 기회 전형에 좀 변화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선생님? 네, 2015학년 대입 전형을 살펴보면요. 그 전형 간수와 더불어 들어왔던 말이 바로 고른계 전형이란 말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네. 고른계 전형이 학교별로 좀 다양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을 뭐 추가하거나 좀 세분화하면서 뭐 학생들의 지원계를 좀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다만 이 다문화 가정 전형이 독자 전형이 아닙니다. 그 고른계 전형 안에 포함된다는 전형이라는 것을 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문화가족 전형이 고른 기회 전형 안에 있는 네네. 전형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그러면 어떤 대학들이 이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을까요? 네, 우선 전년도 입시를 살펴보면 뭐 상위권 대학인 연세대, 고려대를 포함한 23개 대학들이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입시 전형을 뭐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년도에 2014학년도부터 다문화가족 자녀를 선발하는 강원대와 건국대가 있고요. 그리고 경기대와 성신여대도 2011년부터 다문화가족과 관련 전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넘어오면 신설된 대학들, 서강대 같은 경우가 고른계 전형과 사회통합 전형을 수시 모집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 자녀와 다문화 가족 자녀들을 선발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특수목적 대학도 있습니다. 경찰대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한마음 무궁화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형 안에서 다문화 가족 자녀, 그리고 차상위 계층, 그리고 국가보훈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이라면 어떤 대학에 지원이 가능한지 꼼꼼하게 좀 알아보고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그 고른 기회 전형 방법은 모든 대학이 같을까요? 아마 보편적으로 본다면 핵심은 뭐 서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서류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단계별 전형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1단계에서는 학생부를 포함한 서류들이 많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서류죠. 거기다 이제 면접 전형을 시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른 기회 전형의 특징에서 첫 번째로 꼽으셔야 될 것이 바로 자격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네. 특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합격이 아니고요. 자격 기준이 되는 학생들만 지원을 한다는 것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따라서 대학별로 전형 계획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리고 모집 인원이 좀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전형 계획을 좀 지원 계획을 세워두셔야 되겠는데요. 다만 조금 포괄적인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인원이 작고 경쟁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경쟁률이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워낙 뽑는 인원수가 작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이런 전형에 대해서 합격의 안정성을 두기엔 조금 무리가 좀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적으로 다른 안정성 있는 지원들까지 생각하는 전략을 좀 짜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원 그 자격 조건이 충족하는지 잘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족 자녀를 포함한 이 고른 기회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아까 뭐 전형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뭐 3단계를 꼭 체크를 하시고 준비를 좀 하셔야 될 텐데, 네. 우선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자격 기준 확인입니다. 뭐 대학별로 조금 폭이 넓은 학교도 있고 좁은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내가 이 대학의 이 전형에 지원이 가능한지, 뭐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지 이런 부분부터 먼저 챙기시는 게 방법이겠고요. 충족한다라면 두 번째는 서류입니다. 모든 대부분의 대학들이 1단계 서류를 뽑기 때문에 서류가 중요한데요. 이 다문화 가족의 특성상 조금 에피소드 좀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자기의 살아왔던 경험, 환경들을 중심으로 좀 솔직하게 서류 준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1단계인 서류를 통과하더라도 2단계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접이 중요하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좀 틈틈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전공 적합성, 인성뿐만이 아니라 뭐 발전 가능성에 대한 것들, 그 생활 기록부를 잘 정리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뇌어가지고 평소에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바라는 길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고른 기회 전형은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내가 경쟁력이 있는지 대해서도 잘 좀 따져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오늘 결정적 코치 합격 연구소 다문화 가족 전형을 포함한 고른 기회 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요, 어떤 대학들이 어떤 방법으로 다문화 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선발을 하는지 또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창사 특집 다문화 가족 상담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민의 방송 TBS가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6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 홀에서 펼쳐지는 이번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는 1부 6월 모의 수능 분석 및 정시 가능성 진단, 2부 2015학년도 수시 합격 전략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문의 전화는 02-311-5441번에서 2번입니다. 최고의 스타 강사와 함께하는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대학 입시 합격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본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창사 특집 다문화 가족 상담 3교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상담자 연결되어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종로 입국 다녀던 아버지입니다. 네. 네, 아버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혹시 그 따님은 언제부터 한국에서 지냈을까요? 한 3년 됐어요. 아, 3년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아버님께서 보실 때 따님이 그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네. 아직 한국어 좀 약간 서툴어가지고. 네. 약간 좀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데 약간 힘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아직까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오늘 상담을 좀 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정재원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실 텐데요. 아버님, 정재원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네. 뭐 다문화 가정으로 입시 준비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얘가 중도 입국 자녀거든요. 그래서 근데 자기 수시전에 보면 이거야 뭘까 한국에 태어난 아니 그냥 중도 입국자도 다문화 가정 이론으로 이제 수시 시험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 전화 걸었어요. 예. 네. 예, 아버님께서 그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찾아봤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특징과 학생부 또 비교과 활동 등을 정재원 선생님께서 화면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함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학생의 특징부터 살펴드리면요. 아버지는 이제 한국 분이시고 어머니는 이제 베트남 분이신데요. 학생은 현재 지금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3년, 그러니까 중도 입국 자녀.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이제 그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제 중도에 이제 재혼을 한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역사나 그 호텔리어를 지금 희망하고 계셨습니다. 네. 다문화가 그 중도 입국 자녀인데 그 다문화 가정 자녀로 수시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거가 이제 가장 큰 궁금증이셨는데요. 일부, 예, 많지는 않지만은 이제 일부 해당된다는 건데 그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우리 학생의 성적을 좀 분석해드리면요. 우리 학생의 1학년, 2학년 평균 내신은요. 국어가 2.5등급, 수학이 4.5등급, 영어가 2등급, 사회가 3.25등급, 평균 이제 3.06등급이었습니다. 주요 과목을 학기별로 살펴드리면은 국어는 3등급에서 1등급으로 향상이 되었고요. 수학은 5에서 4등급으로 향상되었고 영어는 꾸준하게 2등급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비교과를 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비교과는요. 교내 활동을 먼저 보면요. 1학년 때 학급 회장을 했고 문화 탐방 동아리를 했고요. 2학년 때 학급 부회장, 관광 실습반을 이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교내 봉사, 뭐 푸른 하늘 맑은 공기 가꾸기 캠페인 등 38시간 정도의 봉사 활동을 했고요. 수상 내역을 보면요. 2학년 때 친절한 학생 선발대회 장려상, 서울 호서 관광 서비스 전통주 칵테일 경진대회 동상, 2013 부산 국제 관광전 관광 서비스 경진대회 동상 등 큰 호텔과 관련된 상들을 받았습니다. 네. 희망대학은요, 1지망으로 경희대학교 관광학부 구름기의 전형을 희망하고 있었고요. 2지망으로 세종대 호텔 관광 외식경영학부 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전형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활동을 했던 것과 희망하는 대학을 보니까 관광에 대한 희망이 뚜렷한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이 또 그래도 모의고사를 아직 못 치르지 않았다는 게 또 볼만한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우리 학생이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먼저 이제 우리 학생이 그 모의고사를 안 봤기 때문에 정확한 이제 학생의 위치를 이제 파악하는데 조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네네. 우선 이제 주어진 이제 서류만을 가지고 좀 분석해 드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의 성적을 보면요. 중학교 과정까지는 이제 베트남에서 완전하게 이제 수학을 했죠. 그리고 현재 그 학생 수라든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학생 수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성적이다. 오히려 탁월한 성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국어 교과가 2학년 때 처음에 3등급에서 2학년 때 1등급으로 향상된 거 아마 반에서 그 전교에서 1등을 한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네. 이러면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수학 과학을 제외한 나머지 교과들이 대부분 3등급 이내에 들어와 있다는 점 이런 부분도 큰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대안학교예요. 그래서 네. 일반계 교과하고 이제 전문계 교과가 막 뒤섞여 있어가지고 성적 파악하기가 조금 성적이나 학생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좀 어렵다는 점 이런 점도 있습니다. 영어가 이제 2등급이었거든요. 전체 내신은 3등급 초반. 그 분명히 이 학생은 낮은 수준의 학생은 아니다. 이건 이제 분명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국적인 어떤 위치는 좀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네. 비교과적인 것도 분석해 드리면요. 1학년 때는 학급 회장을 했고 2학년 때는 학급 부회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리더십이 상당히 돋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국 생활이 굉장히 짧은 것을 감안한다면은 그분들과의 관계성이 굉장히 좋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한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나 그런에 대한 배우려는 의지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거든요. 동아리 활동에 이제 문화 탐방 동아리라든가 또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나
종합 의견에 보면은 선생님들이 평가해 줬던 부분들 이런 데서 잘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상 경력을 통해서 이제 관광 분야에 대한 관심도와 열정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 학생이 고려할 점이 있어야 되는데요. 중도 입국 자녀라는 점이 이제 대학 입시의 문을 조금 좁게 해놨습니다. 뒤에 가서 좀 설명하겠지만 좀 좁게 만들었고요. 또한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학과가 물론 통역도 있지만 이제 호텔리어 쪽을 좀 희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호텔 경영학을 선택했을 경우에 상당히 길이 좁습니다. 호텔 경영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도 많지가 않고요.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중도 입국자녀라는 그 좁은 문 거기다가 호텔 이렇게 하면 점점 길이 좁아지기 때문에 조금 네. 더 폭을 전공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 학과에 대한 좀 문을 열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우리 학생 근데 지금 국어를 1등 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른 과목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 지금 희망하는 대학이 세종대 호텔관광 외식경영학부인데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달리기로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세종대 합격 100m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좋습니다. 관광 서비스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지금 잘 달려가고 있는데요. 아, 변수, 다문화 전형, 그 치열한 경쟁률이 좀 걱정이 됩니다.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전공을 선택할까 좀 고민이 되고 있는데요. 65m에서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65m 지점에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선생님, 65m를 주신 이유, 그리고 또 우리 학생이 좀 합격을 해서 보완할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유라면 이제 우선 장점부터, 그러니까 65m까지 갈 수 있었던 장점은, 외국과 한국 생활을 이제 고루 경험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문화의 이해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는 점, 이런 부분이, 다문화 가정, 학생의 장점이죠. 근데 네. 그 장점은 이 학생 충분히 지금 10분 살리고 있다는 점이 우선 이제 높은 점수를 드리게 된 거고요. 이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뭐 앞서서 하계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전형 자체가 그 다문화 가정 전형이라는 이름이 별도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보통 이제 고른 기회 전형 내에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결국 이제 독립 유공자, 국가 유공자, 장기 복무 군인 이런 자녀들과 함께 경쟁을 해야 되는 네. 이런 부분에서 모집 인원도 적은 데다가 지원 자격은 넓은 이런 전형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이제 변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점은 다문화 가족을 위한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문화 가정 학생들끼리만의 경쟁 속에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 학교에 다니면서 일반 학생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적에 대한 평가가 대학에서 과소평가를 할 수도 있겠다. 이 부분이 좀 약점으로 좀 지적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희망대학을 합격하기 위해서 이제 좀 보완해야 될 점들을 좀 지적해 드리면요. 우선 이제 첫 번째로 그 학생이 이제 그 상담서를 먼저 보내오는데 그 상담서에 보면은 글을 참 잘 썼어요. 솔직 담백하게 그처럼 솔직하면서 정확한 어떤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을 좀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어떤 서류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호텔리어라는 직업 물론 훌륭한 직업이지만 우리 학생에게 어떻게 보면은 호텔은 제가 학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외국어를 잘하는 거, 우리나라에 와서도 금방 한국어를 잘했던 점을 고려한다면은 통역관이 조금 더 어울리는 직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아버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혹시 영문과 같은 이런 외국어 전공을 해서 다국어를 한번 구사해 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님? 이게 좋죠, 저도요. 예. 네. 예. 맞아요. 맞습니다. 이제 이미 베트남어를 능숙하게 하고 있고 또 한국어도 잘 익혔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영어라든가 이제 다른 외국어를 곁들인다면 네. 다국어 구사자가 돼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예. 통역과 쪽으로도 고려를 해봐라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대학이요. 세종대와 경희대인데 희망대학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은 어떻게 될지 알아볼까요? 예, 우리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세종대 그러니까 화면에 나왔지만 경희대를 먼저 이제 희망하셨잖아요. 근데 네. 경희대는 그 중도 입국자가 이제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뺐고요. 세종대 먼저 살펴볼게요. 세종대는 이제 전형 요소가 1단계 3배수 서류 100%고요. 2단계 서류하고 면접으로 선발을 합니다. 수능 최저는 없고요. 합격선은 2에서 4등급
내신 2에서 4등급 사이니까 우리 학생이 이제 3.06등급이기 때문에 점수 자체만 가지고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그렇게 없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겠고요. 전년도 경쟁률이 좀 치열했습니다. 3명 모집에 72명이 지원해가지고 24대 1의 이제 경쟁이었었는데요. 뭐 애초에 포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 수시가 총 6회까지 지원 가능하니까 상향 도전으로 하나 정도 써볼 수 있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자기소개서 통해서 자신을 한번 잘 부각해 본다면은 저는 뭐 그 상담서를 이제 미리 받아보고 참 좋았다 이런 느낌 받았거든요. 아마 사정관들도 그런 느낌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부탁하겠습니다. 네. 네. 세종대가 뭐 상향 도전이지만 6번 중에 한 번은 가능하다. 그렇죠. 대신에 네.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조금 더 보완을 좀 해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선생님 우리 학생이 지금 변수에 이제 다문화 가족이지만 또 중도 입국 자녀고 그리고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게 또 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점을 고려해서 대입 전략을 좀 짜야 될까요? 예, 그럼 우선 우리 학생에게 이제 결국 그 해당되는 자격 조건이 이제 맞는 대학이 어디냐. 아까 강문 선생님도 뭐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게 자격 조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고려한다면은 부합하는 대학이 그 자격 조건이 정확하게 부합하는 대학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없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만을 자격으로 갖고 있는 그냥 부모님이 둘 중에 한 분이 외국인이라는 자격만 갖고 있는 대학이 4개 정도 나옵니다. 세종대, 단국대, 안양대, 서울신학대 4개 대학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은 지금 다문화 전형도 좋지만 한편으로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 대안학교거든요. 네네. 국립대안학교인데 이 대안학교 전형을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시에 이제 좀 더 집중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혹시 정시로 갈지 모르거든요. 네. 베트남어 잘하잖아요. 그래서 제2외국어 베트남어 하나 하고 그다음에 영어 좀 하니까 두 가지 준비 잘하면은 정시에서 전문대 정도에서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정시까지도 포기는 하지 말고 고려를 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에서 지금 자격 조건이 맞는 학교도 꼽아주셨는데요. 그럼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을 다문화가정 전형과 대안학교 전형으로 나눠서 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다문화가정 전형입니다. 단국대학교 영미인문학과 2명 모집하고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데요. 서류 100% 일괄로 하고요. 합격선은 이제 2에서 4등급인데 변수가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 학생의 성적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은 변수가 심한 두 명밖에 모집하지 않죠. 그다음에 이제 안양대학교를 좀 살펴드리면요. 안양대학교 아리 민들레라고 하는 전형입니다. 사회 배려 대상자 전형이고요. 1단계는 서류로 3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면접을 통해 선발하는데요. 합격선이 굉장히 폭이 넓어요. 경쟁률이 이제 6대 1 정도였지만은 전년도 합격생은 한 3등급 후반에서 4등급 초반 사이에 나왔던 것 같고요. 최초 합격이 네. 그 이후에 이제 4등급 중간까지 추가 합격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 신학대학인데요. 영어과 여기 2명 모집인데 경쟁률이 낮습니다. 여기는 이제 2명 모집에 5명 지원해 가지고 2.5대 1이었고요. 합격선은 한 4.5에서 5등급 뭐 추가까지 하면 한 5.5등급까지도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그런 대학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대안학교 출신자 전형도 봐볼까요? 예, 대안학교 출신자 전형은요. 그 한동대학교하고 이제 성공의 대학이 있는데요. 먼저 네. 한동대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대학의 이제 대안학교. 물론 이제 한동대학의 그 합격선은 굉장히 높은 편이지만 한동대학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이 대학이 인재를 바라보는 이제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우리 학생에게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다만 수능 최저가 국영수 중 한 개 3등급이 있어요. 근데 네. 영어를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성적이 좀 나온다면 국어 수학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어에 한번 올인하셔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력하게 가장 추천해 드리는 건 성공의 대학입니다. 성공의 대학에 이제 대안학교 출신자 전형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경쟁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영어과가 지금 6대 1까지 올라갔지만 나머지 학과들은 대부분 영어과 제외하는 나머지 학과들은 대부분 한 1점대에서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추천 전형까지 자세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상담을 좀 다 받아봤는데요. 아버님 어떠신가요? 네.
네, 도움 좀 많이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직 들어보니까 모의고사를 학생이 안 봤잖아요. 이제 6월 모의고사를 봐야 될 텐데, 처음 보는 거니만큼 모의고사 본 다음에 나중에 이 성적을 바탕으로 또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다문화 가족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통역사와 호텔 리어가 꾸민 다문화 가족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다문화 가족 합격 포인트는요, 대안학교 출신자 전형을 좀 고려하시고, 그리고 정시보다는 수시에 집중하고, 만약에 정시까지 갈 경우에는 전문대까지 좀 폭넓게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중점 사항은 호텔 경영 이외에 외국어 전공도 고려하길 바라겠고요. 학생이 장점이 부각되는 자기소개서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추천 전형은 다문화 가정 전형으로는 단국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안양대 아리민들레 전형, 그리고 서울신학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추천하고요. 대안학교 출신자 전형으로는 한동대와 성공회대를 추천합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 오늘 창사 특집 다문화 가족 상담 함께 했습니다. 앞서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자기소개서가 좀 인상적이었다라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다문화 가족 학생들 경우에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정재원 선생님께서 간단한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예, 뭐 자기소개서는 늘뭐 항상 솔직하고 담백하고 뭐 이런 표현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역경 극복, 이 사례들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이 언어라든가 문화적 장벽들을 잘 극복해 왔는가를 작성해 준다면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것 같습니다. 네, 솔직한 이야기를 풀어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창사 특집 다문화 가족 상담 함께 해주신 하기성 선생님, 정재원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박문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창사 특집 다문화 가족 상담 계속되겠습니다. 내일은 단국대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또 한양대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의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